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능력의 노래로 선포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경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지은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노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노래하며 영원한 반석과 산성이신 여호와를 참 의지하면서 날마다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향해 달려간 그 걸음 위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그들이 지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진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의 강단에 세우신 최홍준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을 지켜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시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2월 28일 월요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청구 및 회계전산 교육이 1월 16일 주일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 총무, 팀장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월 교육부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DTS 제5기 훈련생을 오늘부터 1월 3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데스크 및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훈련은 4월 10일 주일부터 매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에 2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호산나 교회 교인 요람을 교인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교인의 얼굴을 보시며 교제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일코리아에서 설날을 맞아 포천 항과 및 김 세트를 판매합니다.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장애인 이용자분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1호로 모바일 버전을 호산나 교회 등록 교인에 하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 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선포하며 시작한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하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이춘택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이미경 집사님, 사위 서진욱 집사님, 손녀 서소윤 성도님, 손자 서은준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세워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신년 특세가 있었는데 은혜 나눔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은혜 나눔 챌린지에 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된 분들 대표적인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찬 성도님,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생각,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하정 성도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언어가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현숙 성도님, 나의 숨소리와 나의 영혼, 육이 그리고 늙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능력의 새 노래로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최정일 성도님,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능력의 노래를 부르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형 성도님, 항상 저 입술로 찬양이 가득하길 능력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삶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작년 성탄주일에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부에만 집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에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이번에 연기된 그 상황에서 또 신청하기 원하는 분들은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요, 대신 4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방역 지침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로 하면은 70%까지, 아니면은 30% 아니면 299명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부, 2부, 3부 예배는 완료자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아 세례식은 4부 예배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등록된 교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서 잠깐 공동의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하니까 여러분 계시면서 공동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요즘 그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갖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화진 어떤 그런 순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한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그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누시면서 귀한 선교 도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기 원하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1월 16일이죠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매년 선교 헌금 또 선교 헌신만큼은 특별하게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2022년 선교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교에 작정할 것인지를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작정하는 시간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선교 많이 단기 선교도 못 나가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지금 정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후원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선교 그 헌신주일, 선교주일에 헌신주일에 여러분 오셔서 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 후원, 또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님 임명하는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협동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데, 이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움받은 분들인데,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제자훈련까지 다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협동 장로님으로 심규환 장로님께서 이제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협동 안수집사님으로 정봉수 집사님께서 또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협동 권사님으로 홍미영 권사님께서 또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동역과 또 우리 리더십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존중하며 같이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온전히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상황들이 흉흉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주의 참된 제자로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사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각 심령들을 굽어살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모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호산나 교인들은 참으로 해박하고 박식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유 목사님께서 주일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영어뿐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분 특세에도 가장 쉽지만은 복음송과 경배의 찬양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교인들이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그렇지 않나 보지요? 박식하고 해박한 성도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군중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적 지상명령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지요? 40일 동안 계셨지요? 제자들에게 몇 분 나타나셨지요? 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10번을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11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군중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 무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18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 방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천 바로 직전에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뭐를 명령했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인류 역사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 역시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분이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열두 제자를 훈련시켜서 제자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받았고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제자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배에 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적어도 5년 이상 교회 다녔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 받아야 될 기회를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봅니다만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까? 암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순장들 하시다가 장로님 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장로님들을 목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구를 맡은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 하도록 그들을 돌보도록 선한 목자로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만들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 무리로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친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구한 사도행전 7장의 메시지를 하면서 순교당할 때에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였고 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로 남고 군중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호산나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이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대학교 교수로서 은퇴를 2-3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통독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소그룹으로 당신의 후배 교수들, 제자 교수들을 자원하는 사람들도 불러가고 그 통독 강의를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거기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후배 교수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통독 강의를 듣고 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하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강의할 때는 믿지 않는 자기의 동료, 친구, 교수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고 또 통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는 이 장로님은 기쁜지,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바로 제자를 세워서 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같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닮아가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중심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만 배우고만 공부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는, 적용이 없는 설교 듣는 것은 유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수개월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한 육체가 되어서 그를 뱃속에서 양육했다가 불행하게도 유산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유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와 목표 그리고 표준에 따라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저 그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와 군중들은 항상 사탄의 타켓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 쓰러뜨립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배우고 그분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그분에 관한 것을 우리는 표준으로 삼아서 그를 따르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집단에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무리와 군중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신앙인인데 한 사람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리요 군중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많은 교포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김치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다가 그들이 거기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하면 제자로서 그들은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훈련받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역시 무리 군중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 말로 골 때립니다. 조그마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라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요 무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에 나가면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곧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는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자고 그리고 장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보고 난 뒤에 그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장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도 그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직소리도 못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나같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래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에서 사역할 때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든지 동시에 제자로 만들든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참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례교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양육받고 제자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내만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 더 축복이 어디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 지금 후배 가운데 뇌출혈로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지금 한 달 이상 누워 있습니다. 몰라요. 갑자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는 집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일 일을 몰라요. 저 역시도 갑자기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토하고 하더니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갔더니 저는 병도 처음 들었어요. 대동맥 파열이라는 병명을 안고 응급실에서 10시간이 넘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깨어나서 아들과 집사람 있는 데서 여기가 어디고 하니까 병원이래요. 참마디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왜 병원에 있는데? 부활동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병원에 있는데? 밤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간호했던 집사람과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 장로 가운데 참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를 지금 이제 2, 3년 되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후배 교수들, 제자 교수들을 불러서 줌으로 성경 통독 강의를 하지 않나. 그리고는 성경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불신 교수 후배가 한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16강 강의를 다 듣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함께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피상적으로 알던 기독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강의 때는 불신자 자기 동료, 자기 친구 교수를 데리고 와서 함께 또 강의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제자로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 사탄은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자와 같이 틈만 있으면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군중들은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훈련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공고한 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떠나고 친구들은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제압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숨 걸고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장로님은 전도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부인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동료 과장이 부인 예수 믿는데 비판하고 본인도 안 나가면서 부인도 못 나가게 하는 걸 듣고는 기도 열심히 하고는 부부가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주일마다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언제 내가 간다고 그랬느냐 하면서 벌벌 뛰었습니다. 3개월을 주일마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디에? 같은 직장에 동료 과장이, 그러니까 자기도 과장이고. 그래서 차장한테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차장이 그 과장한테 대충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과장과 이 장로님이 다음에는 차장님 차례입니다 하니까 벌쩍 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살아나는 축제가 있을 때에 그 형제한테 한 번만 나와달라, 한 번만 나와주면 다시는 가짜 소리 않겠다. 정말 그럴 거냐? 그렇다.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축제에 이 자리에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는 자리에 앉히는데 가장 가운데 앉히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을 양쪽에 꽉 앉혀가지고, 그때는 이런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뛰어왔는 것도 앉혀가지고 중간에 도망 못 가게 꽉 잡아놓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는 눈도 안 뜨고 고개 숙이고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결신하는 순서가 돼서 내락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내드려요. 보통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렇게 하고는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대환영을 하고, 그리고 새가족반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안수집사가 되었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를 원하신다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만드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외와 이민교 외와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